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일체형 PC. 네. 일체형 PC가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기존에 하드, 여기 일체형 PC가 좀 많이 느려요. 많이 느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하드를 제거를 하고, SSD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시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860 에보 250기가짜리를 사오셨고요. 요거는 뒷판 뜯어서 네, 작업 일체형 PC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많이 느리셔가지고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보통 요거는 삼성어 같은 경우에는 뭐 뜯기가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질 않은데, 네, 그래도 뜯을 때뭐 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뜯어야겠죠? 그리고 요거 뜯는 거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특별한 거 없죠? 여기 옆에 요런데 헤라로 해가지고 뜯으면 되겠습니다. 모델명이 뭐냐? 모델명은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네.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거? DM505A2G-KN14 505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델명은 505A.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해서도 요거를 자기가 이제 원래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셔가지고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틀리게 이렇게 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헤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뜯으면 되겠죠? 다 뜯으셨는데? 네, 옆으로 해가지고 저도 앉아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으면 되겠죠? 여기도 이미 좀 뜯으신 것 같은데? 되게 세게 돼 있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빡세게 되어 있구나. 영상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헤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뭐 난이도는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모델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기도 천천히 잘안 벗겨지네요. 여기 또뭐 따로 뭐 설정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헤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네, 분리가 됐습니다. 네, 깔끔하게 분리가 잘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일체형 PC는 뭐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트북이라고 좀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는 어디 있죠? 하드, 아, 여기 있구나. 하드는 여기 있죠? 예. 네.
빼서 하드는 여기 달려 있어요. 하드는 네 이거 그대로 잘 빼서 하드 깔끔하게 조심히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네. 아 이거 하드 부팅하는 거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SSD 설치만 제가 이미 뜯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얼마나 빠른지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마 한 뭐 3분 4분 넘어가겠죠? 얼마나 빨라졌을지 궁금하네요. 아 하드 부팅을 한번 해볼걸. 네,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엄청 느릴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네, 그대로 껴주고, 요것도 아까 있던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한번. 그리고. AMD군요. AMD 5200APU. AMD랑 네, 그리고 SSD는 SATA 포트 1에 SSD는 850/860 EVO 250GB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한번 제가 이 윈도우 한번 깔아보고 잘 되는지 윈도우 부팅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네. 윈도우는 설치가 됐고요. 드라이버하고 이런 것도 다 잡은 상태이고 얼마나 이 컴퓨터가 빨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부팅 할게요. 느낌만 보세요. 뭐 시간 잴까? 그냥 느낌만 제가 그냥 몇 초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부팅이 됐고요. 네, 로고 나왔고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초. 예. 빨라졌는데요? 괜찮네?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와이파이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보고요. 와이파이. 빨라진 것 같아요. 로딩도 좀 빨라진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SSD를 달아도 조금 느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SD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